소개해드릴게요. 초면인 분들도 계시고 구면인 분들도 계시는 것 같네요. 네, 저는 싱어송라이터 한인경이라고 하고요. 함께 오늘 퍼커션으로 도와주실 무이 함께 하겠습니다. 저 혼자는 황인경이지만 함께 있을 때는 황인경과 스쿠터 클럽입니다. 네. 스쿠터 좋아하시나요? 네. 안전운전 해야겠죠? 오늘같이 비가 조금 온 날에는 노면이 미끄러워서 매우 위험하다고 하니까 네, 늘 헬멧 착용하시고요. 네. 또 초면부터 할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또 스쿠터 사고로 네, 또 갈비 세대가 부러졌던 또 그런 또 영광스러운 또 네, 그 경험이 있으니까 네, 저같이 되지 마시고 네, 꼭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반갑고요. 일단 첫 번째 곡으로 들려드린 곡은 273이란 곡이었어요. 그래서 요 곡을 원래는 첫 곡으로 할 생각이 아니었는데 아까 그 지금 쭉 계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가족 단위의 관객들이 많았잖아요. 아까 그 어린이들이 막 뛰어다니면서 놀고 그래서 아 어린이들은 타요버스를 좋아하니까 내가 273이라는 곡을 해서 이 버스에 관한 노래를 하면 아이들도 좋아하겠다 하고 멘트도 아이들 우리 어린이들에게 맞춘 멘트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성인 쇼가 돼버려서 조금은 아쉬운 마음이 네, 있지만 네, 이제 저도 이제 좀 네, 성인 버전으로 공연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또 어린 친구들도 보이고 하니까 네, 두루두루 즐기실 수 있게 잘 해보겠습니다. 제 노래들이 대체로 그 앞서 이제 이선율님 그리고 또 플라잉보드 네, 뭐라고 해야 될까요? 부드러우면서도 또 경쾌한 곡도 있고 그런 공연이었는데 제 노래는 그 상대적으로 좀 더 좀 우울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양해 말씀을 드리고 방금 들으신 273이 가장 경쾌한 노래였다고 이렇게 생각하셔도 네,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들려드리는 곡은 까만 그림이라는 곡인데요. 뭐 단순한 상상력에서 시작해서 노래를 만든 곡인데 우리가 보통은 하얀 도화지에다가 그림을 그리잖아요. 이렇게 연필로 이렇게 흑백으로 그리기도 하고 색깔을 입히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거를 자기 자신에게 또는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그려냈는데 이제 상상으로 까만색으로 배경을 다 칠하고 그 위에 또 까만색으로 그림을 그린다면 그게 보일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안 보이죠. 아주 조심스럽게 아주 열심히 들여다봐야지 볼 수 있는 그런 그림인데 사실 우리 모두가 그 진짜로 하고 싶은 말들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쉽게 안 나오고 마치 까만 배경에다가 까만 그림을 그리듯이 그렇게 누군가 알아보아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은근히 자기 생각을 얘기를 하곤 하는데 그런 마음들을 담은 곡입니다. 까만 그림이라는 곡 들려드릴게요.
있어요. 있었어요.